이렇게 보면 다 된 것 같지만 사실 북한과 미국 사이 힘겨루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실무협상 결과에 회담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그에 대한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이 분명해진 만큼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 여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맞춰지느냐 따라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미 간 파열음의 한 원인이었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이견은 좁혀나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습니다. 북미 간의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본 게임, 그러니까 의제를 다룰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아하더라도 로드맵은 또 양국 간에 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생각을 앞질러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